괜히 우리 말로 해요, 말로.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 희한하면 궁사 좋지. 암살자 vs 암살자는 궁사 괜찮아요. 애초에 내 궁사를 들 일이 없었던 건 저러야 될 상대로 정복자밖에 안 되니까. 일단 키아나 하죠? 1렙때 큐 평 큐 이렇게 딜교하시는 게 좋아요. 평 큐 평까지 때리면 라인전 끝이고 평 큐만 해도 딜교는 이겨요 지금처럼. 근데 선이랩이고 키아나가 빠르거든요? 살짝 뒷무빙 쳐주면 좋죠 이럴 땐. 일부러 키아나 큐각 주지 말고. 아무튼 이 판은 드락으로 가죠? 드락 해가지고 훌간 빠른 탈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판은? 방송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드락이 괜찮으려면은 시야를 보는 챔이 일단 없어야 돼요. 대표적인 리신 같은 거. 판테온 상대로 그냥 W 짓고 파밍 해야죠. 큐플 상대가 반응 못해요. 베인이 알텐데 이거 탑 가는거 지금부터 가야지. 베인이 너무 답답하다. 잡자면서 너무 늦게 갔어. 근데 잡았네. 깔끔한데? 이정도면? 어, 풀로 그렇게 걸 생각이었구나. 야, 좋았다. 궁사요? 암살자 vs 암살자일 때 궁사 괜찮아요. 저는 궁사 되게 별로라 생각했는데 저런 암살자 상대로 그 애넥님이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왜 되는지 알 것 같더라고. 특히 제드. 키아나도 키아나지만 특히 제드. 나 만화가 없어. 생겼다. 나 샷. 궁사가니까 벌써부터 궁풀 빠른 거 느껴지죠? 원래 기존 끈사였으면 이렇게까진 빨리 안 돌아오는데 뭐 이런 메리트가 있다 궁사는. 그래도 끈사가 훨씬 더 무난한 룬은 맞지만 좀 이속이 느린 게 체감이 확 되긴 해요 대신에. 그래서 궁사 들 때는 요호물을 가능하면 가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물론 갈 타이밍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낫다. 근데 기동신은 탈론으로 진짜 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버프 먹지 않는 이상 전투 중 이속 떨어지는 것도 크고 예전에 좋았던 거는 가성비인데 가격이 싸서 좋았던 건데 일단 이건 잡았네요. 실수했네. 원래는 큐프랄로 잡을 게 있거든요. 드락 나왔고 또 드락이 재밌긴 하죠. 쿨감 재밌고 감전답지 않게 생각보다 교전해서 핑퐁 능력도 괜찮아서 상대 은신 보는 거 없으면 굳이 단점이라면 역시 그 아쉬운 딜 자발의 액티브 활용 불가능 정도. 그리고 월식의 그 뭔가 이지력 면 세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개 중에 가장 무난한 게 자발이고 가장 활용도 높고 그렇다고 나머지 두 개가 아예 못 쓸 정도도 아니고 바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서 W한테 맞춰놓고 잡은 것 같죠? 드락 받으면서 빠져나가고 키아나 탈론이 이게 어떤 구도냐면 보통 한쪽이 유리해지면은 계속 유리한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거지 만약에 키아나가 초반에 이득을 봤다면은 거기서 아마 제가 졌을 거예요. 얼굴아 그게 죽어. 쌍버프 압수. 이 코어는 독사 5월 무라마나인데 이 판은 무라마나 스틱이 아직 덜 쌓여서 독사 먼저 가도록 할게요. 독사 무라마나 세릴다로 가겠습니다. 가지마. 일단 11렙 찍고 궁쿨 48초까지 줄었죠. 일단 가지마봐. 드랍으로 핑퐁 한번. 드락으로 핑퐁 한 번 더. W도 최대한 직스 쪽으로 못 쳐놓고. 이러면 추가 싸움은 안 되겠다. 너가 왜 죽어? 여기 핑어 하나 해놓고. 일로 들어온 거 W 스트라이프 다운.
아 그랩. 아 생각해보니까 쓰레기 그랩도 시야 보이지. 이거 완전 드락하지 마세요 님들. 아 드락하지 마. 아유씨 더러워서 못하겠네. 은신 왜 이렇게 잘 봐. 자 리그 오브 레전드 금지 챔피언 피드스틱, 쓰레쉬, 모르가나, 카르마, 룰루, 리신 다 금지. 아주 밉상이야. 맞아 카이사도 있네. 금지. 방금 쓰레쉬 아니었으면 진짜 다 잡았겠다 살고. 용 보면 될 것 같은데? 와 님들 용까지 바람용인데? 이 판 뭐야? 이 억지 영상감 뭐야 쿨감. 어 다행이다 나 잡아서. 그래도 우리 바로 빠른 애가 이거 말고는 엄청 특별하게 없는데 내가 없으니까 싸움을 이기는데? 혹시 내가 범인이었어? 이렇게 돼 이상 너라도 죽인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내가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궁쿨이 38초? 이번판 궁쿨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려? 나 궁쿨이 빠른 탈론 안 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궁쿨이 빠른 게 아 근데 너무 시원한데? 이제 궁쿨이 34초? 16렙 찍으면 또 확 줄 거 아니야. 쿨감이 90. 쿨감 몇까지 떨어지나 너무 궁금하네. 괜히 우리 말로 해요 말로. 궁쿨 25초? 이러면? 궁쿨이 또 좀 있으면 돌아오고. 자 이러면 또 궁온 또 싸울 수 있죠? 아니 확실히 괜찮다. 20초짜리 드락탈론도 오랜만이니까 되게 좋고 재밌다. 나이스지지.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쿨감 드락탈론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